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미래 컴퍼니.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45,000에 100%입니다. 45,000원에 100% 비중 실어주신 시청자분, 또, 네.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예. 아주 과감한 투자를 행하고 계시는, 네, 평소 스타일도 좀 상남자 스타일이실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를 안 해요. 근데 좀 고민되시는 구간이신가요, 지금? 아무래도 고민되지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요. 예. 100%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10% 안쪽으로 손실을 줄이셨어요. 최근 예. 들어서 지지력 보여주면서 오늘장은 1.8%의 상승으로 42,7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이 반도체 장비를 하다가 또 수술 로봇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괜찮다고 해서요. 예, 지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세요? 그래서 저기 2분기에는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흑자를 맞아요. 못 내고 뭐 적자였어요. 30억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예.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 100%를 한번 실어봤습니다.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 아, 예. 이게 4만 1000원에 샀다가 네. 5만 6천 못 팔아먹고 4만 몇천 원에 또 팔아고 있다가 5만 6천에서 4만 5천 원까지 내려오기를 이제 그 안에서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도 한번 또 들어가자 그래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아, 네. 두 번째 선택에서 물려 계시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가 6거래일째 상승을 보였고요. 3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지, 그와 함께 주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사실상은 지금 모멘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반도체 나름인데 수술용 로봇의 그 레버아이에 대해서도 저도 좀 굉장히 좀 관심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래 컴퍼니를 그 단순히 그냥 반도체 그 장비 업종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그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테마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뭐 상승을 좀더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은 일단 지금 2분기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그 3분기든 4분기든 좀더더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좀그 의견을 드리자면은 업황에 대한 지금 개선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정부에서도 8월 달에 발표를 했던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대체적으로는 하반기 때 실적을 굉장히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든 4분기든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별다른 지금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이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그 수술용 로봇이든 의료기기 쪽에 같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남아있고 또한 이제 수술용 그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을 좀더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5만 6천 원대 매도를 못하셨던 뭐 그때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상 지금은 그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슴 졸이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만 9,500원 되면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만 2천 원 되면은 또 거기에서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5만 5천 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은 뭐 비중을 줄이기에도 되게 애매한 구간은 맞거든요. 다만 이제 손절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자면은 3만 5천 원 아래대로 내려가면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장 위험한 구간은 3만 5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5만 원대, 아니, 4만 9천 5백 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5만 2천 원대 거기에서 반,
그리고 5만 5천 원대는 최종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때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 그리고 수술용 의료, 수술용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이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예. 네, 전략 어떠신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미래컴퍼니의 100% 비중 실어주신 시청자분께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미래컴퍼니 지난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술 로봇 레보아이 추가 공급 이슈도 나왔는데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과 수술용 로봇 모멘텀 기대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절반씩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49,500원의 절반 비중 축소, 52,000원의 또 절반 줄이고요. 55,000원의 전량 매도 의견입니다. 다만 35,000원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를 인지하시고 손절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